안녕하세요, 부크 가장 여러분. 오늘은 미팅 26. What is 부크 family to you? 부크 가정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챕터인데요. It is all for us to have faith in Jesus. 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크 가정들을 섬기고 또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매일매일 섬기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찾는 이유는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이 너무 재밌어서 하는 일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너무 지금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갖기 위함이죠. 오늘 미팅 26에서 나오는 이 여인은 피 흘리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낫기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앞으로 나오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You are healed by your faith in me. 이런 칭찬 들어보셨습니까? 너 정말 똑똑했어. 너 1번으로 나와서 네가 이 일을 했지? 아니, 너가 이거를 누릴 권리가 있어.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으시고요. You are healed by your faith in me. 너의 믿음이, 나의 안에 있는 나의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예수님이 하시는 칭찬. 이 칭찬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다른 분들을 칭찬해 줘야 할지를 배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하게 한 거죠. 메인 포인트의 그림을 보시면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 마지막 파트는 부크 과정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다한 곳으로 모으는 파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 믿음을 키워나간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부크 과정에서 본 증거들이 어땠습니까? Amazing. 지금 순간에 제가 필름을 이렇게 돌리듯이 이렇게 쫙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책을 설명드리고 이거 하는 것들이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제가 이걸 할 권리나 능력이 돼서도 아닙니다. 제가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부크 가정에서 사람들이 변화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그 모습을 본 중에 한 witness로서 부끄럽지만 이 얘기들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설명드리고 그 자리에서 생생하게 일어난 일들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메인 포인트에 관련된 액티비티를 보시면요. 첫째, 증인이 되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격려가 됩니다. 가끔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는 것이 힘들 때가 있지만, 함께 믿는 형제가 확인해 준다면 더 쉽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내가 혹시 정말 이상하게 종교적으로 너무 막 유별난 사람인지, 아니 내가 한 말이 정말 내가 본 것이 맞는지, 너무나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믿음과 증거와 이런 얘기를 볼때 아마 그분도 벌써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들의 삶에서 일하고 계셨는지를 마음속으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입으로 말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세요. 세 번째, 멤버에게 노티스 하실 점은요, 자신감 있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십니까? 본인들이 아직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항상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알고 있으면서도 표현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다른 것을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그것이 두려워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당신의 경험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사랑을 봅니다.
그것으로 그분들도 격려와 또 용기를 얻어서 다른 분에게 그 사랑을 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What is Fuku Family to you?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갖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미팅 27. Who can benefit from us? 누가 우리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챕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